안녕하세요. 저는 넥슨 코리아 온 스튜디오에서 일하고 있는 박성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UI는 누가 붙여야 하나라는 주제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제가 이 주제에 대한 고민을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2001년에 넥슨에 입사를 하고 처음에는 이제 MMORPG 게임들을 개발을 하다가 크레이지 아케이드 BNB를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이때는 그 그래픽스 엔진들이 많이 개발이 안 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다 이제 C++로 개발을 하던 시절이었는데 이때 UI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C++ 소스 코드에 다 하드코딩 하는 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버튼 하나를 붙인다고 하면 뭐 new 버튼 해가지고 뭐 10콤마 10콤마 뭐 100콤마 50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버튼에 이미지가 필요하면 set 이미지 그리고 텍스트가 필요하면 또 set 텍스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드코딩을 했었죠. 개발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프로그래머의 공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개발 방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네오이즈로 넘어가면서 피파 온라인을 개발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툴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일이 손이 너무 많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툴을 만들었는데 그 툴은 어떤 역할을 하는 툴이었냐면 UI들을 그래픽컬하게 프리뷰를 먼저 보여주고 거기서 프로그래머들이 각각의 이미지들이나 라벨들 같은 위치를 잡아주고 크기를 잡아주고 필요한 특성들을 다 입력을 하면 거기서 익스포트된 XML들을 클라이언트가 로딩을 해서 그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 프리뷰된 이미지와 같은 UI를 화면에 뿌려주는 식으로 그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조금 낫죠. 조금 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뭔가 그 프로그래머와 아티스트의 고통은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띵소프트에서 이런 게임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는 그 툴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필요가 없어졌냐면 이제 유니티 그리고 언리얼이라는 좋은 제작 툴들이 나오면서 그 제가 만들었던 툴이 하던 역할을 똑같이 이제 그 툴, 그 게임 엔진들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 보고 아, 이제 더 이상 그 툴은 만들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엔진들에 기대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 프로그래머가 UI를 갖다 붙이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 프로그래머가 계속 UI를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는 공정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뒤에 이제 탱고5라는 게임을 개발할 때는 조금 더그 R&D를 해서 이 고통을 줄여보자라고 결심을 하고 팀원들하고 같은 그 아티스트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구조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 이때 구조를 만든 부분이 오늘 발표하게 될 부분의 거의 대부분이 될것 같고요. 그 탱고5는 유니티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이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파이널 판타지 11 리브 프로젝트는 언리얼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같은 스킴의 설계가 언리얼에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의 발표가 끝이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UI를 보통 일반적으로 만들고 있는 제작 공정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와 고통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감대를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고통을 없앨 수 있는 새로운 제작 공정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UI에서 우리가 UI에서 기대하는 어떤 기능들을 어떻게 구현해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뭔가 UI 제작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그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줄이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사실 그 처음 만들면서부터도 그러니까 오신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굳이 그런 구조를 만들면서까지 UI 개발 프로세스를 개선을 시켜야 되냐? 그 시간에 그냥 UI 만드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만들어 봤더니 결국 어떻게 됐더라 하는 그뒷 이야기까지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UI를 먼저 그 기획자들이나 그 UX 아티스트 분들이 계시는 팀들도 있으실 텐데 그 기획자분들이 UX를 기획을 하시죠. 그리고 그 아티스트 분들이 제작을 합니다. 리소스들을 뭐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필요한 폰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이콘 같은 UI를 우리가 UI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리소스들을 아티스트 분들이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기능을 구현하고 UI를 적용을 하는데 제가 여기 기능 구현과 UI 적용을 분리해서 적은 이유는 이게 프로그래머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이 두 부분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면서도 살짝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예를 들어서 채팅을 만든다 우리가 그러면 기능 구현이라는 것은 채팅을 할 때 유저가 입력한 텍스트 박스에 입력한 메시지를 서버로 전송을 하고 그 서버로 전송된 메시지를 다시 그 같은 채널에 서버가 같은 채널에 있는 유저들에게 브로드캐스팅을 하죠. 그리고 브로드캐스팅 받은 패킷을 클라이언트는 다시 받아서 이제 화면에 뿌리는 그 채팅의 말 그대로 기능을 구현하는 부분이 프로그래머가 하는 일이고 거기 더해서 이제 요거까지 딱 만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티스트들이 제작한 리소스를 화면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뭐 창 만들고 뭐 요즘은 이제 유니티나 언리얼로 하니까 UMG나 그 UGI, NGI 뭐 이런 걸로 이제 화면을 만들고 필요한 컨트롤들을 붙이고 거기 이제 속성값들을 디자이너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붙이는 작업을 프로그래머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결국 기능을 구현함과 동시에 UI를 최종 적용하는 역할까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자 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채팅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기획자 또는 운이 좋으면 QA팀에서 이제 확인을 하죠. 확인을 하고 나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다시 이게 프로그래머한테 넘어와요. 프로그래머한테 1차적으로 넘어오는데 프로그래머가 봤을 때 이게 기능상의 문제다라고 하면 고치면 됩니다. 왜냐?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냥 고치면 됩니다. 뭐 패킷이 뭐 잘못 날아갔다든지 메시지가 잘렸다든지 뭐 특수문자들이 잘 표현이 안 된다든지 뭐 욕설 필터링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이제 기능 구현에 대한 문제들은 자기가 그냥 고치면 되는데 표현적인 문제들 뭐 약간 위치가 어긋나고 크기가 조금 이상하고 폰트 색깔이 좀 이상하고 모바일에서 잘 안 보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일단 접수를 받아요. 접수를 받는데 그 접수받은 내용들을 일단 프로그래머는 자기 선에서 수정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간단해 보이니까 시도를 해서 그 표현적인 부분들을 자기가 고치는데 그러다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다시 아티스트한테 넘어갑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아티스트한테 넘어가면 UI 아티스트는 그거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를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리소스를 제작을 해서 또 프로그래머한테 넘겨주죠. 그렇게 넘겨주고 나면 프로그래머는 다시 그걸 또 적용하고 또 기획자나 QA가 또 확인해서 이런 이제 우리 사이클을 가지면서 UI를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UI 개발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을 하면 일단 프로그래머들이 상황이 안 좋아져요. 자, 여기 제가 이 제목을 적으면서 이 제목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네, 저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네, 멘탈이 나가요. 네, 멘탈이 나갑니다. 프로그래머만 그러느냐? 아티스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아티스트는 결과를 보고 봤는데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해. 비율이 뭔가 이상해. 살짝 조금씩 이상한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내가 적용한 게 아니니까. 내가 예상한 그림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근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은데 뭐 가끔 이렇게 디렉터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야, 우리 이번에 우편함 만들었는데 좀 이상하던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티스트는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주어지지 않는다. 책임은 내가 지면서도 이걸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은 프로그래머가 갖고 가는 거죠. 근데 프로그래머한테 이거 원래는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하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프로그래머는 바빠요. 이미 딴 거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되고 이 버튼 1px만 옮겨달라고 하기가 너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문제가 아티스트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기획자는 괜찮느냐? 이 기획자도 안 괜찮아요. 왜 안 괜찮냐면 이게 지금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모든 사태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왜 기다리냐면 프로그래머는 아티스트가 리소스를 제작해 주기를 기다려야 되고 왜냐하면 리소스가 나와야지 이게 적용을 하니까 리소스가 없으면 내가 그림을 그릴 수 없잖아요. 그림판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아티스트를 기다리게 되고 아티스트도 프로그래머가 시간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프로그래머가 기분 좋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태. 네. 그죠? 맞죠? 그 사태를 기획자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언제 나올 거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나중에 이 UI가 다 나오고 나서도 뭔가 변경의 여지가 없어요. 왜 없냐면 막상 우리가 처음에 기획한 UX 플로우대로 개발을 했으나 그렇게 게임을 했더니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유저에게 조금 더 좋은 경험을 주기 위해서는 동선을 조금 바꾼다든지 아니면 UI 컨셉을 전반적으로 조금 방향 선회를 조금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뭔가 우리가 이 게임에 대한 컨센서스가 다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UI에 대한 컨셉을 만들었는데 다 만들고 어느 정도 다 만들고 났더니 UI 아티스트 분들도 이 게임은 이런 게임이니까 이런 아이콘, 이런 그래픽이 들어가면 훨씬 더 유저에게 더 잘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UI를 바꾸려고 시도하나 그 말을 입으로 못해요. 왜냐하면 프로그래머들하고 아티스트가 그 고생을 해서 만든 지금 완성된 UI를 건드리자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은 더 좋은 UI를 가질 기회를 잃어가는 거죠. 네. 그런 기회를 잃는 것은 게임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네. 그런 우리 모두 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뭔지 아시죠, 이거? 이거 뭔지 아시죠? 네. 그 UI 아티스트들이 리소스를 제작하고 나면 이런 거를 이제 같이 프로그래머한테 전달을 해요. 같이 전달을 하는데 제가 아티스트 분들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옛날의 구시대적인 제작 공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서 주는데 위치, 크기, 폰트 뭐 패밀리, 폰트 하이트, 뭐 안티알리아싱을 얼마나 주세요. 그리고 뭐 자간 뭐 이런 걸 다 넘겨줍니다. 특히 오른쪽에 이런 리스트 같은 경우에 리스트 사이에 간격, 그 사이에 그 라인 하나 그어주고 이런 거를 다 안내를 하는 이런 그림을 줍니다. 이게 이제 팀마다 다르게 부르는데 어디서는 샘플 이미지, 어디서는 목업 이미지, 어디서는 설계도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어쨌든 이 아티스트가 원하는 UI의 전체 모양을 이제 프로그래머에게 전달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냐면 일단 이 그림을 아티스트는 포토샵에서 그리는 경우가 많죠. 포토샵에서 그리는데 포토샵에서 표현하는 UI 컨트롤들의 그 좌표계와 그 게임 엔진에서 받아들이는 좌표계가 상이한 경우가 많고 거기다가 폰트 크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차이가 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뭐 잘 안 쓰는 폰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폰트를 잘못 만들었다든지 그러니까 포토샵에 있는 폰트 파일과 게임에서 쓰는 폰트 파일 우리가 따로 만들잖아요. 뭐 이렇게 안 쓰는 문자들 삭제하고 뭐 정리해가지고 따로 만들고 나면 폰트 크기도 다르고 나인 슬라이스 계산하는 것도 여기서 끊는다고 했는데 그 밑에서 끊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생기고 안티알리싱 강도 안티알리싱도 뭐 그 적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토샵이 적용하는 방식과 게임 엔진이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면 포토샵에서 나온 대로 게임에서 표현을 정확하게 못 해주는 사태가 네, 벌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처음에는 잘 만들어져요. 처음엔 잘 만들어지는데 나중에 처음에 그래서 저 그림을 보고 정확한 UI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추가 수정에 대해서는 그 설계도가 잘 전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냥 말로 하는 게 훨씬 편하고 지라에 이슈로 만들어서 텍스트로 전달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간단한 거니까 뭐 오른쪽으로 10px 옮겨주세요. 이걸 굳이 설계도 이미 다 작성된 설계도를 고쳐가면서 그걸 전달하고 거기다가 빨간 표시해가지고 여기가 바뀌었어요. 이거 언제 하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중에는 다시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저런 설계도도 잘 통하지 않더라. 그래서 저는 그 이 모든 고통들이 우리가 UI를 개발하는 공정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UI 공정을 만들면 이 스트레스에서 다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공정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UX는 어차피 기획을 일단 해야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머는 기능을 구현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 빠졌죠. UI 적용이 빠졌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UI 적용을 아티스트에게 넘기는 거예요. 아티스트에게 넘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잠깐 생각만 해봐도 UI 적용을 과연 아티스트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이 새로운 제작 공정의 핵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프로그래머가 기능을 구현하는데 이 기능 구현하는 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하려면 UI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채팅을 했는데 채팅이 잘 보여지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화면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조금 더 개선된 방법으로 간다면 그 UI 아티스트가 일단 목업 UI를 만들고 그 목업 UI에서 이제 프로그래머가 개발을 하고 아티스트는 그 목업 UI 베이스로 그 이제 리소스를 입히는 작업을 또 따로 하는 네, 그런 식으로 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목업 UI라도 필요하다. 프로그래머는 기능 구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목업 UI가 필요한데 이 부분을 없앨 수 있으면 그리고 아티스트가 UI를 적용할 수 있는 툴들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이런 제작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와 아티스트가 병렬적으로 작업을 하고 기획자나 QA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기능상의 문제가 있으면 프로그래머한테 이제 이슈를 넘기면 되고 그 표현상의 문제가 있으면 아티스트에게 이슈를 넘기면 되는 네, 그런 식으로 이 공정을 짜면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티스트가 프로그래머에게 의존하지 않고 의존성을 최소화하고 프로그래머도 아티스트에게 의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게 이제 서로 간의 의존성을 병목 구간을 U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병목 구간이 되는 서로 간의 의존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라고 해서 Continuous UI Development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과제가 생겼어요. 우리에게는 UI가 없어도 프로그래머가 기능 구현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로는 UI 아티스트가 UI를 실제로 화면에 배치하는 작업을 지원할 수 있는 도구들 이 두 가지를 마련을 하면 이 공정을 만들 수 있다가 되는데 이걸 만들려고 생각을 하면 어쨌든 결국 UI란 무엇인가 UI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게임 UI라는 것이 유저 그러니까 게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UI라는 것은 유저 인터페이스 쌍방향 소통 역할을 하는 거죠. 화면에서 어떤 정보를 유저에게 보여주는 기능 하나 그리고 유저가 입력하는 내용들을 게임에 게임으로 전달하는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 프리젠테이션이라는 기능이 이제 첫 번째 기능 그 게임의 정보들을 이게 뭐 유저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비유저 데이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유저마다 다른 데이터, 유저네임 같은 다른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유저들이 모두 다 같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 특성, 뭐 상수 데이터들을 모두 포함한 클라이언트 게임 메모리 상에 있는 모든 변수 값들을 화면으로 노출시켜주는 기능 이게 이제 프레젠테이션이다라고 정의를 했고 내비게이션과 오퍼레이션이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유저 입력에 의한 처리를 게임 UI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두 가지 각도예요. 그 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뭐냐면 그 단순
이동이에요. 단순 이동. 화면을 그냥 전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창을 띄운다든지 창을 닫는다든지 유저 데이터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클라이언트 메모리 상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줬다 저렇게 보여줬다 플로우를 잡는 거죠. 그 부분을 내비게이션이라고 정의를 했고 오퍼레이션은 프로그래머의 손이 필요한 유저 데이터가 변경되는 부분을 오퍼레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 우리가 온라인 게임을 대부분 많이 만드니까 온라인 게임이라고 치면 주로 이제 서버 통신이 필요한 부분 이거는 UI 아티스트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프로그래머가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뭐 그 리팩토링 그 퍼포먼스가 필요한 부분 뭐 어떤 그 퍼포먼스를 잡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들 같은 것들이 이제 요 오퍼레이션에 들어가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결국 프리젠테이션과 내비게이션은 UI 아티스트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저 두 가지만 UI 아티스트에게 제공을 해도 UI 아티스트는 굉장한 막강한 그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UX 플로우 자기가 다 잡을 수 있고 왜냐하면 화면 바뀌는 거 어떻게 동선을 따라가서 저 피처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개념을 본인이 직접 잡아서 바로 구현해보고 바로 확인해보고 안 되면 버리고 이거를 이제 UI 아티스트가 직접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퍼레이션은 이제 프로그래머하고 일정한 프로토콜을 잡아서 그 프로토콜을 서로 바인딩, 매핑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프로그래머와 아티스트의 사이에 독립성을 가지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탱고5라는 게임인데요. 탱고5라는 게임에서 이게 이제 지금 프리젠테이션에 늘 예시를 드린 건데요. 여기 보시면 뭐 여기 유저네임이라든지 이 인스펙터라는 캐릭터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그 능력치들 그리고 스킬들, 스킬 설명 그리고 가진 무기 뭐 이런 것들이 모두 그냥 클라이언트 메모리 상에 있는 내용들을 단순히 노출시켜주는 기능 이게 프리젠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림이 있고 여기 설명이 있는데 그 나중에 이 PPT를 나중에 다운받으시면 제 말씀이 기억이 안 날까 봐 이 내용은 제가 그림 보면서 다 설명한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내비게이션이에요. 요거는 제가 영상을 보시면 지금 유저가 계속 입력을 넣고 있어요.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프로그래머가 손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클라이언트에 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고 이 데이터를 유저에게 어떻게 어떤 동선으로 어떤 화면에서 보여주는지만 결정하는 아무런 서버 트랜잭션도 없고 아무런 퍼포먼스에 관련된 내용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창만 이동하는 기능 이런 유저 입력 처리를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퍼레이션. 네, 요거는 오퍼레이션인데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채팅을 예로 들었어요. 보시면은 채팅창에 뭐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서버로 전송하고 서버에서 받아서 화면에 뿌리는 네, 그런 식의 프로그래머의 손이 필요한 부분을 오퍼레이션이라고 네,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하하 치면은 이제 하하가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이죠. 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과 내비게이션과 오퍼레이션을 적절히 잘 프로그래머와 아티스트가 나눠 가질 수 있으면 새로운 공정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 이걸 위해서는 어떤 구현이 필요하냐? 이 지금 구현 내용들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말들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범주 안에 다 있어요. 한 가지는 프로그래머가 UI 없이 작업할 수 있는 환경, 자신의 코드를 정확하게 구현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아티스트가 UI를 적용시킬 수 있는 많은 툴들을 가질 수 있으면 된다. 이 두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구현들이 필요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구현들은 몇 가지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구현들인데 사실 몇 가지는 특별한 구현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르게 구현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다르게 구현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개념들을 잘 이룰 수만 있다면 그 구현 내용이 어떻든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탱고5에서는 이렇게 구현을 했구나 정도로 참고하시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이 필요한데 그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하면 이제 뻔하죠. 그 메모리에 있는 변수와 UI 컨트롤의 어떤 특성을 서로 연결 짓는 거예요. 연결 짓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텍스트 박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텍스트 박스에 있는 내용이 화면에 렌더링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클라이언트 메모리 상에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 두 내용을 서로 같게 만들어주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가 그 내용을 바꾸면 그게 바로 화면에서 바뀌고 유저가 어떤 입력을 하면 그 변경된 내용이 바로 클라이언트 메모리 상에 변경된 값으로 받아올 수 있는 네, 그런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위쪽 프레젠테이션 쪽으로 가는 코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는 원래 그 맨 위줄에 보시면 승패 그리고 접속 해제 정보만 있었는데 총 게임 수를 만들려면 이 세 개를 합쳐야 되는 왜냐하면 화면에는 총 게임 수를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총 게임 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의 변수에 할당을 하면 총 게임 수를 보여줘야 되는 UI 영역에서는 바로 그 값이 갱신돼서 보이는 식으로 이제 위쪽 방향의 바인딩을 구현을 한 내용이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채팅에서 유저가 텍스트를 입력을 하면 여기 보시면 채팅 메시지 in이라는 변수에 그 메시지가 바로 저장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프로그래머는 그걸 서버로 패킷으로 날리면 되는 네, 그런 양방향 바인딩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걸 결국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그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프로그래머의 작업은 이걸로 끝난다. 이렇게 하면 끝난다. 그러면 아티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탱고5는 유니티에다가 스케일폼 올려서 플래시로 그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툴들은 아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디서든 만들면 됩니다. 유니티로 만들면 더 쉽고 언리얼로도 충분히 다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제 깡보라고 저희 그 UI 팀장님이신데 깡보라는 아이디가 유저네임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UI 컨트롤에는 우리가 프로그래머와 아티스트가 서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유저네임이라는 이름으로 이 데이터를 서로 통신하자라고 미리 프로토콜을 정해놓고 프로그래머는 유저 이름을 유저네임이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고 아티스트는 그 컨트롤에 유저네임을 가지고 와주세요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면 그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이 구현된 경우에 바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까 채팅 메시지인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이제 왼쪽 그림의 아래쪽이 채팅 그 텍스트 에디 박스죠. 거기에 텍스트라는 특성에 채팅 메시지인을 바인딩을 시킨 거죠. 바인딩을 시키면 유저가 채팅 입력한 내용이 거꾸로 다시 코드 쪽으로 소스 코드 UI에서 소스 코드 쪽으로 전달이 돼서 프로그래머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먼저 보실 내용이 네, 여기가 지금 프록시 뷰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그 유니티 커스텀 에디터로 만든 부분인데 일단 왼쪽 트리가 뭐냐면 그 각각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유저에게 전달할 데이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 데이터들을 그냥 한 컨테이너 안에 다 집어넣으면 내용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그거를 성격별로 분류별로 또는 화면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층 구조를 만들었고 각각의 계층 구조가 하나의 컨테이너라고 보면 그 가운데 있는 이 두 줄이 데이터라는 말 밑에 있는 BGM of false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키밸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키 부분만 아티스트와 프로그래머가 이제 프로토콜을 협의를 하면 돼요. 요거는 이런 이름으로 쓰자. 이렇게 협의를 하면 오른쪽에는 지금 게임을 실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런타임에 그 데이터의 그 키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를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핸들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프로그래머가 만든 함수들이에요. 프로그래머가 만든 함수들을 오른쪽에 이제 R이라고 다 버튼이 붙어 있잖아요. 이 R을 누르면 그냥 실행이 됩니다. 프로그래머가 그래서 이게 간이 UI, 프로그래머를 위한 간이 UI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UI 오른쪽에 있는 이 게임 UI들이 안 나온 상태에서도 리소스가 하나도 안 나온 상태에서도 프로그래머는 왼쪽 화면만 보면서 개발을 끝낼 수가 있어요. 네. 함수도 실행할 수 있고 지금 이게 제가 옛날 거를 다시 뒤적거려서 영상을 찍느라 지금 이게 결과 버전이 아닌데 여기 보면은 또 그 함수를 또 그 커스텀 함수를 실행할 수 있는 텍스트로 프로그래머가 직접 쳐서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해서 저 왼쪽 화면만으로 프로그래머는 자기 일을 완전히 끝마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필요 없어요. 가능하겠죠.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부분을 보시면 지금 유저네임이 그르트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르트라라는 것이 유저네임의 프록시 데이터로 세팅이 되어 있고 오른쪽 화면에도 잘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보여드린 캐릭터 창에 그 인스펙터라는 캐릭터의 각종 특성들도 왼쪽에 그 데이터 뷰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데이터 뷰어는 프로그래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비주얼 스튜디오의 와치 창 있잖아요. 그 디버거 창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 지금 변수로 가지고 있는 값들을 모두 나열해서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부분은 채팅창에 하하라고 쳤을 때 왼쪽에 프록시 뷰어에 있는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하하라고 변경이 되고 그 부분을 프로그래머는 쓰면 된다. 네, 그 부분이 동작하는 영상을 보여드린 부분이고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뷰데이터 레이어를 중간에 저희가 하나 더 껴넣었어요. 왜 껴넣었냐면 클라이언트의 메모리와 UI가 정확하게 붙어 있으니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예를 들어 위쪽으로도 위험한데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에는 레벨 정보를 그냥 인티저로 10으로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레벨을 보여줄 때는 lv.10 이렇게 보여주죠.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텍스트로 그 지역화 외국 나갈 그 해외 서비스를 할 때 지역화를 할 때 로컬라이제이션 스트링을 뭐 보통 이제 SID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적죠. 근데 실제로 보여줄 때는 그게 번역이 돼서 보여줘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뷰 데이터 레이어를 하나 더 껴놓고 이거는 클라이언트가 가진 원본 데이터와 분리된 데이터로 취급하고 그 위쪽 UI 레이어하고 서로 통신을 하게 만들면 굉장히 버그의 확률도 적어지고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와 아티스트가 서로 조금 마음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UI 아티스트에게 넘겨줄 수 있는 방안을 구현을 한 내용인데요. 내비게이션을 저희는 UI 스테이트 머신을 이용해서 구현을 했어요. 근데 꼭 이거는 이렇게 구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저희는 이 방법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지금 왼쪽에 보시면 스테이트 머신별로 각 상태값들이 있고 각각 컨트롤이나 창들이 어떤 상태에서 들어올지 어떤 상태에서 나갈지에 대한 정의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트로 이동을 딱 시키면 바로 UI가 그 스테이트로 바뀌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UI 스테이트 머신도 당연히 UI 아티스트가 다 만드는 용도로 작성을 했고 실제로도 네,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지금 왼쪽에 있는 지금 오른쪽에 유니티의 실행창인데 이 실행창을 하나도 안 건드린 상태에서 왼쪽에 UI 스테이트 머신만으로 창을 계속 내비게이션을 합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매치메이킹이라는 스테이트 머신의 상태들을 계속 바꾸면서 오른쪽 UI가 계속 바뀌죠. 네, 요거를 이제 실제로 UI 아티스트가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면서 이제 값을 그 화면들을 잡아 나가는 거죠. 요렇게 만들면 이제 UI 아티스트들이
UX를 다 잡을 수 있어요. 동선을 완전히 다 잡을 수 있어요. 네, 옵션 창을 띄웠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션 부분, 오퍼레이션 부분인데 프로그래머의 코드를 어떻게 실행을 시킬 거냐, 실행을 시켜줘야 되죠. 어떻게 실행을 시키냐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변수 데이터 바인딩하고 거의 비슷해요. 함수를 매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서 두 번째 버튼, 동그라미가 있는 버튼이 벨옥으로 가는 버튼입니다. 이 벨옥으로 가는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해야 되는 함수들을 UI 아티스트가 이렇게 적어요. 중간에 보시면 고 벨옥이 있죠. 벨옥이라는 화면으로 가라. 이 벨옥이라는 화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UI 아티스트가 이미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나는 믿고 그냥 글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뭐 클릭 소리를 플레이하라. 요 정도 수준까지 할 수 있다. 표현에 대한 모든 것. 저희는 이제 그 벨옥에 이제 3D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그 3D 캐릭터에 대한 내용들도 다 이 UI 스테이트 머신에서 관리를 네,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는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들 그 커스텀 펑션들을 등록을 하고 이렇게 구현을 하면 UI 아티스트가 가져다 쓰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벤트 후커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벤트 후커 이건 뭐냐면 그 다 만들고 났더니 원래는 이게 그냥 단순 내비게이션이어서 창만 이동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동하려는 목표 창에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쪽으로 이동하면 뭔가 메모리가 이렇게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 창으로 들어갈 때만 그 내용들을 뷰 데이터 레이어에 올리고 그 창에서 나올 때는 내리는 네, 이런 퍼포먼스를 잡는 리팩토링을 해야 했는데 이미 UI 아티스트는 자기 작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UI 아티스트에게 또 새로운 뭔가 함수를 이 창으로 들어갈 때마다 호출해 주세요라고 하면 또 일이 많아지고 또 옛날의 고통이 또 재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또 있죠.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그 UI 스테이트 머신의 이동 경로들을 추적하면서 이동할 때 수행해야 되는 내용들을 별도로 코딩을 한 다음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글로벌이라는 컨테이너의 메인이라는 이름의 스테이트 머신이 MMOL이라는 스테이트로 들어갈 때 이 함수를 호출한다. 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놓고 코드를 돌리면 UI 아티스트가 단순 내비게이션을 하는 도중에도 프로그래머가 끼어들 여지가 생겨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다 적용하고 났더니 당연히 이제 그 프로그래머들은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UI를 안 만져도 돼요. 많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게 약간 서버 프로그래머 느낌, 저쪽에서 요청하는 데이터 받아다가 그냥 주는 느낌, 그리고 그냥 함수 만들어 놓고 기능 함수를 만들어 놓고 요청에 의해서 그거 돌리면 되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제일 뿌듯한 순간이 나는 손 하나도 안 댔는데 UI 아티스트들이 계속 UI 바꿔요. 어느 날 들어가면 바뀌어 있어요. 네. 아티스트들은 책임과 고난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이 UI에 대한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바꿔볼까? 오늘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 네. 그리고 기획자는 UI는 아티스트에게, 기능은 프로그래머에게 정확하게 자기 본인의 이슈를 던져주는 거죠. 네. 왜냐하면 받는 사람이 싫어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UI는 아티스트는 원래 자기 거니까 받아도 내가 할게. 그렇게 되고 프로그래머도 기능 이상하고 내가 고쳐야지 라고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진행한 부분이 지금 유니티에서 진행한 부분이고 지금 언리얼로 이게 넘어가면서 지금 파이널 판타지 11 리브 프로젝트가 UI가 원래 80% 정도 다 개발이 돼 있었어요. 근데 그 개발을 하면서 이미 프로그래머 분들, 아티스트 분들 다 고통에 빠져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큰 용단을 내리고 이거 한번 적용해보자 라고 적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적용했냐면
언리얼은 UMG를 쓰잖아요. UMG에서 기본적으로 WPP를 쓸 수밖에 없고, 근데 원래 구현되어 있던 WPP의 그래프에는 그 로직 코드들이 되게 많이, 로직 블럭들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블럭들 때문에 UI 아티스트가 WPP를 손을 못 대는 거죠. 거기에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없을 것 같이 생겼으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생기기도 했고, 그 내용들이 각각 그 각 노드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확하게 UI 아티스트는 모르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 C++로 내렸습니다. 전부 다 내리고, WPP는 이제 UI 아티스트만 작성을 하는 도구로서만 살려놓은 거죠. 표현, 그리고 뭐 연출, 이런 것만 하도록 예, 만들어 줬고, 아까 그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UMG에서 제공을 하는 데이터 바인딩이 있는데 그거를 써도 되고, 근데 그게 약간의 성능 이슈가 있어요. 왜냐하면 걔가 몇 프레임 돌 때마다 값을 추출해서 뿌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성능 이슈가 좀 있어서 값이 바뀔 때마다 특정 이벤트를 WPP 쪽으로 쏘고, WPP는 그 내용들을 UI를 업데이트 시키는 이런 화면이 있다고 했을 때, 요게 요 왼쪽 아래쪽 블럭이 데이터가 갱신됐을 때 불리는 블럭이에요. 그래서 잡네임이 들어오면 아, 안 보이네요. 네. 자바 아이콘이 들어오면 여기다가 셋이미지 브러쉬를 해주는 거죠. 그 UI 컨트롤 가져와서 그 함수를 불러주는 식으로 UI 아티스트는 표현에만 이제 집중해서 WPP를 작성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UI 아티스트들이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코드를 실행할 때에도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토콜에 의해서 프로그래머가 이런 함수를, 이 버튼에 이런 함수를 불러주세요라고 하면, 좀 길긴 하지만 어떤 버튼이 온클릭이 오면 어쩌고저쩌고 뭐 연출적인 부분들 다 처리를 하고 나서 프로그래머가 제공한 함수를 호출하는 식으로 네,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발표 드린 내용의 다이고, 질답을 받기 전에 홍보를 하나만 네,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발표를 드린 게 저희 이제 원 스튜디오가 굉장히 효율과 속도를 중시하는 그런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서로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최소화하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를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임들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게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전략개발실이라는 조직을 둬서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리고 재미 부분, 게임의 재미 부분, 그리고 아트적인 부분들까지 다 총괄하고 있는 별도의 지원 파트를 두고, 실제 게임을 만드는 파트와 지원하는 파트가 나누어져 있어서 원하는 쪽으로 본인 성향에 맞게 근무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빨리 만들면 그 게임이 재밌겠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만들어서 빨리 확인해야 여러 번 확인할 수 있고, 그래야 더 좋은 게임이 나올 수 있다, 더 좋은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속도와 효율을 중요시하면 빡세지 않겠냐, 맨날 야근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 확인 안 했는데 이번 달 저희 스튜디오의 일평균 근무일이 8시간 10여분이에요. 그 리즈너블한 아주 합리적인 수준에서 저희는 같은 시간을 일하더라도 더 스마트하게 일해서 더 많은 결과물을 빨리빨리 보면서 이제 게임을 만들자 확인하면서, 네, 그런 식으로 스튜디오 전체의 컨셉을 잡고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